제일 보기 싫은 과학지문. 과학지문 어떻게 하는지를 볼게. 자, 누누이 말했지만 똑같이 지식으로 풀지 말고 과학지문 제발 지식으로 하지 말고 분명히 글쓰기 구조로 보는 건데 분명히 말했어. 그럼 이거 15분 정도 읽어, 15분. 그러면 우리가 글쓰기 구조로 읽을 때 서론을 보고 본론에 나올 내용들. 그래서 분명히 주로 뭐야? How 아니면 why. 중심으로 읽고, 그런 다음에 상대적 서술로 잘 정리하면서 읽고. 제발, 과학, 니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손. 정리하라고. 정리하는 것도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빨리 보면서 하라고, 정리가 되게끔. 분명히 우리 상대 서술 오늘 잘 보면 잘 냈어요. 이번에 문제 어렵지만 잘 냈어.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얘기했던 것들, 부피가 높다, 뭐 속력이 따라서 느리다. 그러면 반대면 뭐안 봐도 우리는 부피가 하면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하라고 했고, 분명히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를 연결시켜라. 갑자기 속도랑 속도가 높을 때 양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여기 봤더니 속도가 높다가 있단 말이지. 근데 선택지에서 반대로 뭐야 그러면? 부피가 낮을 때 양력이 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부피가 높을 때 양력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연결시키는 게 요즘 추세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어. 그렇게 낸 문제란 말이야. 그렇게 낸 문제. 읽는 연습을 하라고. 문장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상대적 서술어가 나오면 정리하는 연습. 연습. 전 머리가 나빠서요. 그럼 나빠도 풀게끔 이걸 연습하면 될거 아니야? 이게 뭘 미리미리 포기해, 지금. 어?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칠판 치우개를 안 바꾸셨나? 응? 내가 바꿔야 되는 건가? 내가 바꾸지 뭐. 내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긴 지문인데 보도록 합니다. 분명히 과학 지문 자신 없으면 제일 나중에 풀어라. 욕심내지 마라. 비울 때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는 누누이 말하지만 6월 9월 1등 맞는 애들도 수능날 욕심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국어는 6월 9월에 잘 맞은 애들이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수능에서. 걔는 하나 놓치면 놓친다고 생각해서 그거 잡으려다가 여러 개 놓치거든. 이게 인생이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라는 인생 철학이. 잘 봐. 그래서 뭐 포기하려고 했더니 선생님 시간이 15분이나 남았어요. 그럼 포기 안 해도 되잖아. 일부러 포기, 시간이 남았는데 포기하라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자, 그럼 어떻게 읽는지 천천히 봐봐.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역법은 연월 일시의 시간 규범을 제시하는 일뿐만 아니라 태양, 달 그리고 다섯 행성의 위치 변화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해했다. 이건가 봐, 이거. 그럼 앞으로 지금 앞으로 나올 내용이 태양, 달, 행성들의 위치 변화를 통해서 시간 하는 거였지. 그 내용 아니었니? 그거였잖아. 지구, 태양, 달, 걔네들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게 핵심이었잖아. 그럼 어떤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역법의 운용과 역법, 그 역서에, 역법서를 만드는 책의 발행은 나라가 할수 있었다. 따로 기구가 있었다. 관리만 했다고 중요한 거 아니네. 우린 이게 과학지문이라면 여기에서 나는 떠올리는 건 뭐야? 앞으로 역법, 이 행성들의 위치 변화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난 이게 궁금한데. 이걸로 만든 거라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일단은 여기까지라면 그다음
아직 단락이 안 끝났네? 그럼 더 봐야 되겠지? 서경이라는 책에서 말한 하늘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시간을 내려준다라는 뜻의 관상수시는 이때도 수시가 있었네? 정시도 아니고. 미안해. 관상수, 몰라도 된다는 뜻이야. 이게 수시인지 정시인지 몰라도 된다는 게 중요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지. 자, 수시는 유교 문화에서 역법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를 잘 드러낸다.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난 이게 궁금한데 이 역법에 유교적인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수시는 하늘의 명을 받은 천자에게만 허락된 이름으로 고려시대에는 중국의 역을 그대로 따라야 했다. 아, 중요한 단어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 난 시대가 나오잖아. 이제 시대. 고려시대에는 중국을 그대로. 그럼 끝났네. 시대가 나왔으니까 우린. 조선시대는 그대로가 아니면 뭐 그러면. 그럼 이제 이거는 고려와 중국의 역법 만드는 게 어떻게 달라? 이걸 거 아니야? 아닌가? 친구 오케이 그러지? 힘내. 화이팅. 할수 있어? 아까 우리 이제 영국 최고의 대학을 가는 그 친구, 내가 개인사라 직접 놓고 말하지 못하지만 방송 끝나면 더 아픈 개인사를 알려주마. 걔가 어떤 승리를 한 건지. 오케이? 너희도 할수 있다는 거. 일단은 그 친구 일단은 학교를 자퇴를 했어. 그리고 체인으로 찾아온 친구야. 교회 누나가 추천해서.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해, 교회. 다녀? 네. 자, 고려 초. 자,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이제 나는 저기 고려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 고려. 얘는 중국 거를 그대로라고 했어. 그럼 나는 논리상 빠트 안 봐도 이제 그 다음 나온 시기는 조선. 그러면 조선은 중국과 다르게 작년 수능하고 똑같이 낸 거야. 앞부분은 시기상으로 시대 흐름. 서양 거. 뒤에는 누구 거? 그걸 받은 중국 거였잖아. 그 비교였잖아. 똑같아 지금. 지구과학, 지구과학. 근데 시대 흐름으로. 고려 중국 그대로 조선은 중국과 어떻게 초점 이거겠지. 어떻게 다른 거냐? 어떻게 만들었냐? 조선의 역법은. 자, 근데 다 또 초가 나와. 그럼 봐야지. 그럼 여기에서도 고려에도 고려 초가 있고 뭐가 있다는 거네? 후가 있다는 거네? 그럼 또 둘은 어떻게 달라? 이거 선택지 안낼 수가 없지. 중요하진 않지만. 중국 거를 베낀 건 베낀 건데 역법을 고려 초는 어떻게 베끼고 후는 어떻게 베꼈어? 이런 얘기잖아. 지금 우리 논리하고 있다. 과학하는 거 아니다. 고려 초에도 도입된 선명력은 몰라. 저항성이 부족. 고려 말 나오네. 그럼 말에는 뭐야? 저항성이 높은 수시. 아, 수시가 높네. 그럼 고려초는 정시로 바꿀게요. 정시. 자, 미안해. 자, 그대로 할게. 미안해. 선명력은 저항도가 떨어지고 수시력은 저항도가 높대. 그럼 다 이해하지 말고 둘의 차이점. 낮다와 높다. 이건 빠트가 나와야 되고 조선. 두개 나오면 저거 무조건 두 개네. 초, 후.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몇 단어 없는 거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중국 그대로 초, 후둘다 중국의 역량이야. 선명과 이거 중국 역량. 수시력은 다시 수시력 설명하네. 계산식이 복잡해 익히기 어렵기 때문에 일식과 월식, 교식을 추보할 때는 추보, 뭐 빨리 관측할 때는 여전히 선명력이 사용되었다. 이 사항은 조선 건국 직후에도 지속되었다. 글을 잘못 썼어. 여기 살짝 수능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가 예측되는 거니? 조선에도 뭐가 왔다? 이말 그대로라면 조선에도 계속 뭐를 사용했다? 아니잖아. 이 선명력이 사용돼서 이 사항은 계속됐다면 직후에도 선명력 사용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 자, 니네 빠트니까. 자, 빠트 일단 하기 전에. 원래 예상대로라면, 그래서 글이 잘못됐다고. 선명력이 나와야 돼. 근데 글 읽어보니까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하니? 수시력 얘기. 그럼 잘못한 거지. 아니면 서론을 제대로 쓰려면, 자, 조선에도 계속 선명력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력을 통해 저항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시력을 어떻게 이걸 가지고 중국과 다르게 이렇게 됐어야 되거든. 그 글을 잘못 쓴 거지, 서론을.
자, 여기까지 읽을 게 없어. 논리적으로 빠른 속도로. 세종은 즉위 초부터 수시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나오면 안 되거든. 잘 쓰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살리면 그럼에도 선명력을 쓰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세종은 수시력을 고집했고 이걸로 저항대를 높이려 했다. 앞에 이 말이라도 붙였어야 되는 거지. 바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붙여야 이게 되는 거고. 근데 서론에 끝나는 게 선명력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선명력을 말했어야 되는 거고. 글이 일단 엉터리라는 건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수시력이야. 그럼 우리 머릿속에 수시력을 가지고 어떻게 높이는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거는. 세종 12년 교식 추보에 오차가 생기자 세종은 그 해결책으로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지. 조선만, 품상 뭐야만, 보조사, 이런 게 중요해. 어떤 보조사? 한정 짓는 보조사, 이제. 조선만. 그럼 우리 예상한 대로 이제 나온 거야. 글이 좀 잘못됐지만, 다시 해볼게. 우린 지금 과학, 문장 따라가는 거 아니다. 여기까지도 읽을 거 없다. 우린 다 예상됐다, 지금. 고려. 초, 선명, 후, 수시, 글은 잘못 썼지만, 빠트, 조선만, 내 것이 뭐야? How, 어떻게 하는 거야? 수시도, 예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려는데 수시도 오차가 생겼어. 그래서 조선만의 것을 만들어야 되겠어. 이건 중국 거를 모방한 거니까. 그래서 많이 한다는 거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만 예측된 거란 말이지. 세종은 중국의 역법을 수용하되 이것을 조선에 맞게 이 얘기가 계속 같은 말이야. 택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필요 없는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조선만 이게 필요해. 수시력으로 교식을 출포할 때는 입성을 사용했는데 입성. 그럼 입성이 뭐야? 이게 나와야지. 이때 입성은 모두 중국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다. 아, 모두 중국? 그러니까 뭐야? 우리만의 입성. 입성이란 천체 위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관측값을 실어 놓은 계산인데 필요 없어. 어떻게 우리는 정확 조선만의 것, 조선만의 입성 이렇게 말하겠지. 너무 읽을 지문이 없어. 세종은 한양을 기준으로 한 나오네. 한양, 조선을 기준으로 한 입성 이 얘기잖아. 그래서 입성 제작에 필요한 낙과밤의 기린 주약을 추방해서 한양.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담은 것이 세종 26년에 편찬된 예. 그럼 별거 없어. 자, 궁금한 걸 찾아 읽어가란 말이야. 그러면 야, 조선만의 것은 뭐야? 수시할 때는 입성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한양, 조선에 맞는 입성. 이거잖아. 조선의 시각, 조선의 위치, 조선만의 입성. 이거잖아. 몇 단어 없어. 여기까지 읽을 때 지금. 긴장할 것도 없어. 과학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요게 조선만의 입성을 만든 책이 칠정산 네 편. 그러면 요런 것도 잘 봐. 이렇게 책이 나오는데 책이 두권 이상 나오면 또 비교고 순서 묻는단 말이야. 두개 이상 나오면 무조건 정리. 일단 한 권이야. 그 다음 나오면 이 책의 순서대로 또 물어볼 거야. 성격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뭐가 나올지 벌써 다 알아야 돼, 읽으면서. 지식이 아니고. 그러면 칠정이란 필요 없어. 알아? 이제 우리가 궁금한, 제일 먼저 궁금한 얘네들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가리키고 산이란 계산하는 뜻이 필요 없어. 칠정산 대표는 중국 역부의 기본을 두었지만 알아. 우리 걸로 했다고 안다니까. 독자 알아. 이게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고 계속 쓸데없는 우리 벌써 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지. 뻔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단어를 보면은 볼수 있으면 이거 볼 때까지 연습하라고. 아직 많이 남아서 수능날까지 연습하라고. 지금 9등급이야? 1등급 갈수 있어. 농담이 아니고. 왜못 가? 어? 연습을 하면 돼. 뭐 지식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지금 이걸로 끝났는데 지금. 그럼 우리는 궁금한 건 이제 뭐야? 그럼 구체적으로 정말 이거 입성 이거 어떻게 만들었니가 안 나왔어 또. 계속 하우야.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칠정산 네 편의 효용성을 살피기 위해서 세종은 정면년 8월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두 번째 책이 나오네. 정무연연 어쩌고저쩌고를 편찬했다. 책두개 나오면 차이점. 그럼 얘 만들었는데 얘뭐 효용성.
얘 제대로 효과가 있어라고 만든 두 번째 책이 뭐 정면은 어쩌고 저쩌고 차이가 되는 단어만 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추보에 또 뭐야? 오차가 또 발생하자 추보의 방법과 내용을 꾸준히 정비해서 이 성과를 담은 책이 교식추보법 세 번째 책이 나오네. 얘 오차를 수정한 게 세 번째 책 교식추보. 그럼 이 세 가지를 안 물을 수가 없잖아. 이 책에 딱 읽는 순간 다 때려치고 여기서는 순서야. 어떻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순서. 야 얘는 뭐 이 수시에 중국 수시에 오차가 있는 걸 만들어서 우리만의 입성을 만든 게 이거. 얘 효과가 있어? 라고 살펴보려고 만든 게 이거. 그런데 얘조차도 오차가 생겨 이 오차를 극복한 게 얘. 이건 순서. 순서. 지식이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진짜 궁금한 건 우리는 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안 나왔어 지금. 자, 이 책은 정면연 어쩌고 필요 없어. 새로운 계산식으로 다시 추보한 것이다. 우린 궁금해. 새로운 방식이 뭔데? 두 가령, 가령 이거야. 얘도 가령, 얘도 가령이잖아. 추보의 가령, 두 가령. 이 가령의 교식 추보 원리는 동일하지만 그게 뭔데 원리가? 그럼 앞으로 나올 내용은 원리 똑같은 원리, 둘이 다른 계산 방식. 이게 뒤에 나오는 지문들인데. 근데 글을 잘 못 써서 알지만 또 왜 잘못 썼는지 봐봐. 자, 그래서 교육청에 올려. 체인어를 출제위원으로. 글도 논리가 안 맞는데 이걸 시험 봐야 됩니까? 시험 거부하겠으면 논리 안 맞아서. 체인어를 수능 출제위원으로. 그러면 니네 1등급은 50이야. 못 읽어. 난 어렵게 내지 않아. 논리로 낼 뿐이지. 응? 이 지저분하게 내가지고 이게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저분한 거지. 자, 두 가령 교식 추보 시각은 현대 천문학의 계산과 조금의 오차는 있지만 당시 유럽의 천문학과는 비교하다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 왜 필요해?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계산식이 뭐고 원리가 뭐야? 이게 궁금한데 이건 쓰레기 이런 문장들을 빨리 넘어가. 이런 것들은 쓰레기 문장. 우리가 궁금한 건 얘네 둘 또는 얘네 세 개의 계산하는 원리. 뭐가 같고 뭐가 다른데? 자, 지구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이어지는 문장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세 책에 공통적으로 천체와 다섯 개 행성을 가지고 역법을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고 하지만 두 책은 서로 다르다. 근데 그것이 만드는 것들은 이거다라고 앞에 그 말을 해줘야지. 갑자기 지구는 태양과 이게 나오면 어쩌라고 지금. 그리고 이따가 끊기잖아 맥이. 앞에까지 읽었으면 앞에 걔네들이 동일한 계산법이 뭐고 차이점의 계산법이 뭔데 이걸 얘기를 하면서 글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주각으로 바뀌냐 이게. 어쨌든 이제부터 이제 막 적을 준비를 하는 거지. 이제부터 뭘 적어 이제는. 봤더니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이런 단어도 상대선수로 가. 가까운 건 뭐? 근. 가까울 근. 속도가 뭐? 빠. 이렇게. 그러면 적어 여기에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 근, 그러면 속도는 빠. 이렇게 적어. 그럼 거리가 뭐야? 멀. 멀 때를 뭐라고 해? 그럼 원. 그럼 속도는 느.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말 안 해도 이런 거 적는 연습. 그러므로 북반구에 관측하는 태양은 동지쯤에 가장 빠르게 은행하고. 됐어. 그럼 추가되는 말. 뭐? 동지라는 말이 추가됐네. 그러면 가장 빠른 거 태양은 동지일 때 이렇게 된대. 그러면 됐니? 그러면 뭐 언제 가장 느려? 그러면 느림 나올 단어가 뭐야? 동지 반대가. 아 이거 그 나오겠네. 문장 없어도 우리는 맞춰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지. 이렇게 지금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마. 디스 이어 하지 마. 여기 지금 미안해. 자 단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디스 이어 알지? 미안해. 아, 이해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조차가 이해가 어렵네. 자 어쨌든 이거 갖다 붙여. 이거 이해하지 말고 이 상등 서술어로 갖다 붙여. 근데 여기 나왔네. 하지 쯤에 가장 느리게 은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머리 뭐 이해하고 말고 적어 그냥 빨리. 그래서 칠정상 내표는 근일점과 동지가 일치한다. 와 아는 말을 해 지금. 근과 뭐 동지가 1,
치, 알아, 우리는. 원일점과 뭐가 일치, 그러면? 하지가 일, 치. 뭐가 필요해, 지금. 즉, 아는데? 동지와 하지에서 이제, 일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는 거야. 직이 나오면 사실은 중요하거든. 이때부터가 진짜거든. 즉, 알아, 너. 접속사 나오면 이부터. 즉, 동지와 하지에서 같단 말은 태양의 실제 위치가 평균 속도로 운행한 태양의 위치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나왔네. 아까 행성들의 위치를 가지고 역법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럼 이게 눈에 확 들어와야 돼, 위치가. 그러면 일치한다는 말은 얘네들, 근, 일대 또는 하, 지, 일대, 원, 일대. 그럼 요것만 넣어볼게. 그럼 여기일 때는 동지 이거 같은 말을 집어넣어. 실제 태양의 위치와 뭐가 같을 때다. 평균 위치가 같을 때다. 그럼 니네가 서론을 무시하면서 읽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구나. 락이 보여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게 같은 말. 같은 말, 같은 말. 이거랑. 계속 그런 이제 이거의 얘기잖아. 범주가 위치의 얘기. 힘내. 할수 있지? 포기하려고 하는 게 보여.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지금. 그리고 동지부터 천천히 하면 돼. 15분 두고 하면 돼. 15분 두고 천천히. 동지부터 하지 사이를 0. 하지부터 동지 사이를 축또두 개네. 같을 때랑 이제 뭐야? 봤더니 동지에서 뭐 하지로 움직이는 것을 0. 하지에서 동지로 움직이는 것을 축. 두 개나 무조건 적어. 나도 몰라 이거 무슨 말인지. 그냥 0하고 축이래. 그냥 적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뭘 이해해? 그러면 0축차는 또 근데 그 얘기라 범주가 안 벗어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이런 거뺀 값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0에서의 값인 0차는 양의 값이고, 그러면 얘는 양의 값이란 말은 어떻게 한대? 다시 똑같이 내려와. 실제 위치에서 뭘 빼래? 평균 위치를 뺐더니 그 값이 양이래. 그러면 논리상 누가 크다는 거야? 이럴 때는 얘가 크다라는 거네. 그럼 때려 맞춰. 이건 뭐겠니? 안 봐도 똑같은 구조로 실제 위치랑 평균 위치 누가 크겠니? 얘가 크기 때문에 빼면은 뭐가 되는 거니? 음이 되겠지. 안 봐도 이렇게 때려 맞추란 말이야. 이게 논리라고. 이거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라고. 이 구조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게 끝이라고. 그래서 0에서의 값은 0차는 양의 값이고 축에서의 값인 축차는 음의 값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때려 맞추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똑같다 봐라, 그러면, 이제. 자꾸 논리적으로 보다 보면은 아무리 복잡해도 금방 보이거든, 글이. 봐, 달 역시. 니는 오늘 영어책을 줄 건데, 영어책이 나와서. 그 영어책에서도 단락 연결할 때 이런 거 하나로 툭툭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거든. 오케이? 그게 무슨 말인지 그걸 읽어보면 알 거야. 죽을 때까지 그책 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도록 해. 쉽게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빈칸처럼 선택지만 보고. 달 역시 지구와 가까울 때를 뭐라고 하고 속도가 역시니까 같다는 거잖아. 빠. 그래서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는 근 지점일 때 지지 차의 값을 0으로 간주했다. 그러면 똑같아. 이거는 태양 얘기였다면 이제는 달 얘기. 달도 똑같이 근 가장 가까울 때 태양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울 때 근. 아. 여기까지. 근 가장 빠. 그런데 얘네들의 지질차 값이 0이래. 이게 무슨 말이야? 설명할 거야. 고민하지 마. 논리 같을 거야. 똑같다고 했으니까. 또 아니기 때문에. 달 역시기 때문에. 지질차란 달의 똑같은 몸이잖아. 위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값인데 평균 실제에서 평균 똑같잖아. 여기 와봐. 똑같은 얘기잖아. 그러면 근, 빠. 그러면 얘는 뭐겠니? 안 봐도 동지라면 동지는 거 없어도 얘는 실제 위치랑 평균 위치가 뭐가 되겠니?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또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둘이 빼면 얼마니? 같은 거 빼니까. 그래서 그게 0. 지질값을 0. 요번 시험 문제 잘 낸 게 이런 것들이야. 뜻풀이로 내는 게 아니라 논리상 맞춰라. 왜 0인가 이런 얘기지. 밑에 부연 설명에 빼라며. 그럼 빼라면 같다는 말 때문에 얘네들은 위치가 같애라고 해야지. 빼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구조도 똑같이 나와야 되겠지. 같다며. 봐봐. 근 지점부터 다리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원 지점까지는. 근데 여기는 동지라고 말했어. 동지가 가장 가까웠잖아. 동지가. 근데 하지로 간다는 건 점점 멀어진다는 말을 똑같이 한 거지. 똑같이 뭐야? 가까운 근 지점에서 어디로? 거기에 원 지점으로 가면 닳은 거야. 나는 내가 읽는다면. 똑같이 이 범위 속에서 실제 위치와 뭐 평균적 위치 빼면 누가 크겠니? 얘가 커서 무슨 값을 갖겠니? 그럼 반대로 얘는 먼 지점에서 뭐로? 근 지점으로. 하지가 먼 지점이잖아. 동이 가까운 거고 가면 뭐 누가 이제 커야 되는 거니? 실제 위치 평균 위치. 그럼 얘가 커서 무슨 값?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같다며. 역시라며. 이 지식이 필요하니? 난 구조를 설명하는 건데. 구조. 구조. 둘은 같다. 범주.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이. 같은지 누가 크는지. 그래서 봐. 근 지점부터 달의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원 지점까지는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선다. 앞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 그 값이 더 크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크다. 실제 위치가. 반대로 원 지점부터 근 지점까지는 그 반대다. 이런 게 잘 나온다. 이걸 묻는다고 설명 안 했잖아. 반대란 말은 뭐다?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랑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누가 앞선다? 평균 위치가 앞선다. 평균 위치가 더 크다. 음의 값이다. 얘는 양의 값이다. 이 말 하는 거잖아.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면 질차라고 한다. 실제 위치가 앞치는 건 앞서는 건 어디니? 여기지. 이럴 때는 양의 값일 때 뭐라고 한다? 질차라 한다. 얘는 뭐라 한다? 지차로 한다. 좀만 참아봐. 지금 우리 과학하고 상관없어. 정리를 잘하는 자가 이기리라.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정리하는 자가 이기리라. 과학이든 뭐든 구조는 같으리라. 지식 쓰레기. 쓰레기통 달고 다니라고 그랬잖아. 지금 공부하면 쓰레기통에 자꾸 넣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살짝 문제를 일단 가볼게. 그 많이 틀렸던 문제. 오답률 1위. 자, 보기는 뭐라고? 무조건 해당하는 단락을 찾는 조건일 뿐이야. 요거 문장은 하지를 지나 동지. 이 문장이 어디니? 하지를 지나 동지. 여기네. 그대로 갔잖아. 하지를 지나 동지. 축. 다른 말 이거. 음의 값. 이거 그대로 쓰라는 거야. 다시 경사기 일어날 때 달은 원지점에서 근지점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지점 근지점은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니? 여기 원지점에서 근지점 이동할 때 실제 위치 얘, 얘가 더 크다. 역시 음의 값. 둘 다 음의 값. 얘는 지차. 얘는 축차. 일단 여기까지. 두 가지 조건을 찾아내라는 거지. 오케이? 연결하는 거잖아. 이 말 다시 보기에서 답 찾는 게 아니라 보기가 주어지면 그게 해당하는 단락이 어디지? 이 부분이었네. 그럼 이거를 다른 선택지로 만들겠네. 이거 이해하라는 거네. 이거잖아 지금. 그 선생님들도 해설 못할 거야 아마. 이게 지금 헤맬 거야 아마. 다른 선생님들 한번 봐봐. 이게 해석하는지 지금 못할 걸. 그냥 문장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보여 이게 지금. 선생님들 손도 안 댈 거다 아마. 실력 뽀록 날까 봐요.
아, 이거 논리로 보면 되게 지식이 뭐가 필요해? 어디야? 봐봐요,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놓여 있을 때 가리킬 때 우리는 사기라고 하고. 자, 이거 일단 지워도 되겠지? 밑에 것만 이용하면 되니까. 이제 머리 아픈 거지. 삭도 나왔네. 이쯤 되면, 아이고, 출제자 니네나 푸세요. 라는 생각이 들지. 계속 그냥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자, 어쨌든, 달, 지구 사이 있을 때는 우린 삭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태양, 달, 지구일 때는 뭐, 망이라고 한다. 또두개 차이 구분해야 되는데, 정삭과 정망은 지구와 달이 태양과 정확히 일직선에 있을 때 시각이다. 앞에도 정이 붙었어. 아이고, 머리 아파. 그러면 정삭, 삭 중에서도 정망이 있네. 이거는 완전히 일직선으로 일치할 때네. 칠정상 네 편, 요 가령과 이두 가령 모두 이제 나오네. 야, 얘네들이 뭐가 다른 거야? 공통점은 뭐고 뭐가 차이점인 거야? 이제서야 나오네. 얘네들 모두니까 공통점이잖아. 정삭, 정망은 태양과 달의 평균 위치로 계산된 게 경삭과 경망이네. 이거에 실제 태양, 실제가 눈에 들어와야지. 실제 평균이 아니고. 실제 태양과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더하거나 뺀 걸로 구했다. 다시. 그럼 이제 둘의 공통점. 이제 나왔어. 두 책의 공통점은, 자, 책두 번째 나온 책, 세 번째 나온 책의 공통점은 그 중에서도 정삭이든 정망이든 얘네를 구하는 방식은 경삭이라는 애들. 경삭이라는 애들은 평균 위치 값으로. 이 위치 값으로 경삭을 정하고, 그러면 정삭을 만들려면 여기에 플러스 X. 이게 실제 태양과 달의 실제 위치를 더해서 또는 뭐해서 빼서 달의 빠르고 느린 정도를 가하거나 빼서 정삭과 정망을 구했다야. 그럼 평균 위치는 나올 거고 여기에 실제 위치가 얼마냐에 따라 더하기도 하고 빼면 이 값이 나온다는 거지. 머리 아프지 지금? 계속 범주는 평균 위치와 실제 위치의 관계야. 얘네를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를 가감차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가감차라고 해. 가하거나 감한다, 더하거나 뺀다. 근데 문제는 가감차 값은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을 속도 값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아이고, 포기하고 싶네. 그렇지? 이 가감차는 다시 얘네들은 다시 말한다면 이렇게 한대. 영축차에 빼기 지질차에 분의 분모는 속도항. 이게 얘네 둘의 공통점이야. 정확히 말하면 우린 궁금했거든. 니네 둘의 공통점은 원리는 뭔데? 가감차를 이용해. 그럼 가감차 방식이란 이거야라는 거지. 그럼 아까 봐봐. 아까 그 문제에서 영차였니? 축차였니? 문제를 연결시켜 볼게. 축차였잖아. 요거. 동지에서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가는 거 축차였습니다. 축차. 그럼 여긴 축차. 음의 값이니? 양의 값이니? 음의 값이고 논리로 풀어볼게. 자, 지차였니? 질차였니? 지차였지. 음의 값이니? 양의 값이니? 똑같잖아. 음의 값이었잖아. 오케이? 그런데 저 읽어봐. 자, 이렇게 두 방법의 공통점 방법의 추법에 의하면 경삭이 일어날 때 태양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의 차이는 약 1.29. 그러면 태양일 때는 우리가 뭐였니? 태양일 때는 바로 여기잖아. 축차잖아, 축차. 축차일 때 음의 값을 가지려면
우리가 여기에 축차도 모였네. 다시 말하면 축차는 태양의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거였잖아. 뺀 값이 축차였어. 근데 그 값이 음의 값을 갖는데 그 차이가 2.39래. 그럼 마이너스 2.39라고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빼기. 지차. 지차는 달이잖아. 실제 위치에서 평균 위치를 뺀 거잖아. 그게 4.99. 그러면 지차도 이게 실제에서 평균을 뺐는데 우리가 음의 값을 가져야 되잖아. 어쨌든 그 차가 4.99란 말은 마이너스 4.99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계산하면 플러스 플러스 얼마가 된다고 쳐. 대충 쳐도 2라는 플러스의 값이 오는 거지, 일단. 일단 여기까지 플러스. 다시 이제 이거 니네가 어떻게 풀라고 이 문제를 낸 거야? 그냥 다시 교육청에 올려. 니네나 푸세요라고. 우리 안풀 거니까. 이한 문제 버려도 우리 뭐 1등만 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자,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어디지? 자, 즉 가감차 값이 양일 때는 그 값을 경사 경망에 가차 더한다. 아직 몰라. 여기 거로 본다면 보기 가감차가 일단은 무슨 값이야? 양의 값이 나왔단 말이야. 양의 값.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양의 값이야. 그러면 뭐할 때? 양의 값이 나왔다는 건 경사갈 때뭐 하라? 더 하라. 이런 얘기지. 봐봐. 그러면 음일 때는 그 값을 경사 경망에서 빼는 방식이고 경사 경망의 가감차 값이 양이면 가차 더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이게 자, 공통점인데 앞에서 언급한 두 가령 모두 영축차에서 지질차를 뺀 값에는 거의 차이가 일단은 없다. 하지만 실정상 네 편, 이제 차이점 두 번째 책에서는 속도한 값으로 달의 이동 속도를 활용했지만 그 속도한 값 여기에 그럼 달의 이동 속도. 그럼 달의 이동 속도가 달 1. 두 번째 책은 이 분모를 달의 이동 속도. 재밌잖아, 이거. 니나 재밌지. 자, 달의 이동 속도. 어쨌든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언제든 속도가 나오면 이거 플러스 아니야?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없잖아. 그럼 일단 플러스야. 그럼 플러스 번에 플러스야. 양의 값이야. 근데 세 번째 책은 분모를 뭘로 어때? 교식 추법법 가령은 달의 이동 속도에서 태양의 이동 속도를 뺐다. 왜? 빼다. 이는 태양이 달에 비해 느린 속도 같은 방향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의 이동 속도가 10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달의 이동 속도 10에서 태양 무조건 얘보다 적어야 돼. 그럼 한 5라고 해. 그럼 얘는 5야. 됐지? 그럼 어쨌든 얘도 양이고 분모도 양이고 분자도 양이야. 그럼 얘는 양의 값인 거야. 그래서 엄청 이 어려운 문제가 답이 이렇게 되는 거지. 8월 정사 추보할 때, 정사고로 만들 때 경사에다가 모두 가감차를 뭐해야 된다. 양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더 하는 가차로 한다. 가감차 값이 양이기 때문에 이 말이란 말이야. 그럼 나머지도 해볼게. 8월 경사 때 달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어. 달의 실제 위치. 실제 위치가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어? 뭐가 앞서 있는데? 평균 위치가 계속 앞서다고 그랬어, 지금. 정면년 8월에, 다시 이놈들아, 이거. 정면년 8월에 하지를 지나 동지로 간다는 건 뭐? 축차. 축은 뭐? 실제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평균이 더 커다? 얘가 앞서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1번. 평균 위치보다 앞서 있는 게 아니고 평균 위치가 앞서다라고 해야지. 정면년 8월 정사 추보에서 가감차 값은 실정상 4편 정모 교식 가령이 교보식 추보법보다는 더 컸겠지. 컸나?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정묘식 교식 가령 얘가 더 크지, 얘가. 왜? 이쪽으로 와. 얘가 두 번째 책, 뭐? 교식? 정문형 교식가령이고 얘가 뭐고?
2번씩 어쩌고저쩌고잖아. 세 번째잖아. 그럼 얘는 뺐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잖아.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값은 거의 동일하다고 했어. 그러면 2라고 동일하다면 분자가 2로 동일하다면 두 번째 책은 분모가 10인 거고 그러면 값은 얼마가 되는 거고 5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5면은 값이 얼마가 되는 거고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지. 그래서 얘가 더 크다. 교보식 추호 가령이 더 크다지 얘가 큰 게 아닌 거지. 4번 정면연 8월 정삭 추보에서 두 가령 모두 가감차 계산에 0차를 사용했니? 뭐 차 사용했는데? 축 차와 지 차. 정면연 8월 정삭 때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 있니? 태양과 지구 달 순서는 뭐라고 했는데? 망. 사기 아니고 정망. 이거 니네 어떻게 풀라고? 이런 문제를 했니? 선생님도 못 푸는데? 지금 체인호 지금 미안해. 완벽했어요. 지금 풀이가 지금. 어? 뭐 하나 빼먹지 않아서 앞에부터 공통이 뭔지, 그럼 실제 차이가 뭔지, 차이는 이거고, 완벽했어. 이게 서로 이게 돼야 되거든. 안 그러면 못 풀어, 이거 지금. 체인호 잘했다. 완벽했다. 논리 구조로 보면 쉽단 말이야, 이게 지금. 쉽단 말은 취소. 논리를 자꾸 보려고 하라고 논리로 지금. 다 읽었니? 마지막, 이거 필요 없는 거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어, 마지막은. 자, 칠정산 내편 등 역법의 확립으로 조선은 유교적 이념을 만족스럽게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부심 가질 수 있게 됐어. 뭐? 독자적인 거잖아, 독자적인 거. 근데 이게 200년 뒤에 일본을 왕래하던 통신사, 조선의 역법을 일본에 줘가지고 일본 애들도 흉내냈어? 경향력. 그렇지, 일본 애들 흉내내는 거지, 뭐, 우리나라. 동아시아 천문학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이런 것들은 고유한 거다. 뭐 이건 필요 없는 거고 고유하다는 건 다시 정리해 준 거고.